안녕하세요. 몸매평범성외과 황규석입니다. 코 성형하는 재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미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의학에서 정말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리콘. 사람들이 실리콘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120년 이상 의료 분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재료가 실리콘입니다. 다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염증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그래서 괜히 오명을 받고 있지 가장 오래되고 어느 정도 이 재료로서 검증된 실리콘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각광을 받다가 요즘 거의 사라져버린 고어텍스. 엉덩이에서 뗄지는 작아진 피, 콧등을 높이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뗀 늑연골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끝에는 귀연골, 코 안에서 이렇게 코 안에 넣으면 이렇게 딱딱한 판이 있어요. 가운데 그걸 비중격연골이라고 그래요. 비중격연골. 그리고 늑연골 가지고 코끝에 지지대를 세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아진 피, 내 몸에서 피부를 뗐는데 그거를 다른 기증받은 다른 사람의 그 피부를 기증받거나 또는 소나 돼지 이런 다른 거에 피부를 이용해서 만든 인조피부 같은 것들이죠. 인조피부도 워낙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서 맨 처음 난 알로덤, 그 다음에 요즘에 메가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인공분해물, 그러니까 인공물질은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거부반응, 이렇게 그래서 이물반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조직은 당연히 이물반응, 거부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죠. 당연히 자기 조직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내 몸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조직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아프고 불편하고 좀 그런 단점은 있지만 부작용 후유증 저런 건 사실입니다. 후유증의 문제는요 재수술이나 척수술의 문제는 아니죠. 수술이 제대로 되면 그러면 후유증은 없는 거예요. 재수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만 단적으로 재수술을 해서 후유증이 더 생긴다? 아니에요. 수술만 제대로 되면 재수술도 전혀 후유증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몸매 평범성외과 황규석이었습니다.